됩니다. 바로 브이 라이브로 왔습니다. 하이. 아니, 안녕. 올라. 하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게 되네요.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쵸? 하이미 오빠 안녕. 하하하. 한금우. Hi, my baby, love you. Love you too. I'm here. Yeah, come. 웃겨? 헬로우. 내 노래를 틀면 괜찮겠지? 내 노래 틀면 괜찮겠죠? 자기야, 오빠 오늘 뭔가 노래를 틀고 싶은 날인데 제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클라우드 들어가서 오랜만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추천곡 받습니다. 혹시 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한번 골라보세요. 한강 보고 싶었어.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How are you? I'm fine. 새벽 2시. 새벽 2시? 난왜 새벽 2시가 음원으로 나온 거 같지? 아닌데. 퍼플문, 그 다음에 퍼플문 틀어야겠다. 아빠? 아빠? 오빠가 아니라 아빠?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제발 퍼플문, 오케이. 이거 듣고 퍼플문 갑시다. 퍼플문 되게 좋아하시네요. 내 자기야. 아저씨? 삼촌? 아저씨 삼촌? 내가 조카가 많긴 하지만 조카랑 또래겠구나. 그럼 내가 삼촌이겠구나. 삼촌 맞네. 할아버지는 아직 아니에요. 삼촌아 용돈 줘. 제가 조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친가 쪽에서 아버지가 막둥이셔가지고 팔남매 쪽 막둥이셔가지고 제가 조카가 엄청 많아요. 친척 형들의 자식들, 우리 조카님들 많으신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아버지랑 이제 큰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랑 한살 차이 나는 조카도 있고 중학생인 조카도 있고 고등학생인 조카도 있고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조카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조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그 조카들한테 그 형들과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사랑을 또 많이 줘야죠. 그쵸, 전 삼촌이에요. 오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윙크. 나 지금 윙크 좀는거 같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노래도 한 번. 자기야 뽀뽀. 티아몽. 전곡을 들어봤습니다. 굿. 첫 키스인가요?
Tell me everything. 오케이. Okay. 이거 하고 퍼플문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Tell me everything. 오케이. Okay. 보고 싶 나도 보고 싶어. 전화해요. 그 다음에 전화해요. 가야겠다. 바람 많이 불죠 밖에. 밖에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어제부터 많이 불더라고 갑자기. 제가 듣기로는 어제 그 어제부터 약간 온도가 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서 추워졌어요. 알았어요. 저 좀 할게요. 그 다음 노래가 퍼플문이었죠. 퍼플문. 보라색. 감기 조심할게요. 우즈베키스탄은 비가 오고 있대요.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Today's your birthday, birthday 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진짜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들기 전에 무지덕 기침적인 향기 두셨네. 정신 차려보면 나 홀로 위메 아는 기복 왜 그게 이제 익숙해. 사랑한다 말해봤자 너는 어딘가로 위스케. 몸이 붕 뜬 채로 눈 감아 feeling like a converse. 가볍게 시작해 더럽혀질 때쯤 버려. 별이 그대로 있으면 빛난다고 날 속여. 그래 그렇게 멍청한 놈이니까 불쌍함만 잡고 있는 끈을 놓지 마. 지절하다고 왜 봐도 좋으니까 너로 구성되는 세상을 잊지 마. 저는 Tell Me Everything이랑 청소, 센척, 블로우업 그리고 이거 퍼플문도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건 것 같아요. 제 최애 사클 노래는 Please don't save me. 너와 숨을 쉬고 싶어. 너는 아름답고 예뻐. 밤이 되면 you like killer. All of it man. 심장이 뚫어놓은 구멍 깊어. 오늘따라 너는 짙어. 너의 마스카라처럼 어여 보라색이 많이 어여. 가을 대 봄. 저는 봄, 아 봄걸 둘 다 좋은데 봄.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Your voice is amazing. Thanks. 사운드 클라우드에 송환경이라고 치면 되게 이상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흰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A대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프로필이 있을 텐데 그게 제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필이고. 네. 네, 그림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행복만 해. 우리 코에게들도 행복만 해야 돼. All a bit long. 심장에 뚫어놓은 건 오늘 밤 지도 너의 마스카라처럼. Oh, yeah, 보라색이 많이 oh, yeah. Mirror. 오빠 사랑해요. 오빠 안아도 될까요? 안아요. 나를 안아보시지. 그 다음 곡이 뭐였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Tell me everything 하고 전화해요 하고 내가 더 miss you. 오케이.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지 뭐야. 내 마음속 안에 비어있지 뭐야.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아서 You're perfect. Thank you. 커피만 커피만 좋아요. 그냥 어 콜미. 근데 제가 이거는 비하인드와 TMI인데 오늘의 TMI 말고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대한 TMI인데 곡 작업 프로그램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쉽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소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도 그렇고 콜미도 그렇고 좀 예전에 썼던 곡들이 그 아이템이 없어서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소리예요. 뭐 지금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노래 그 뒷부분에 있는 노래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라 그 소리가 이제 너무 이제 만져지지 않은 소리여서 저도 들으면서 살짝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숨 딸린 것도 이거 다 들린다. 손은 드세요. Can we be friends? Yeah, of course. 댓글 보여요. 비아모, 그라샤.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한겸하트. 사운드 클라우드 이름은 송한겸입니다. 초롱 is my house, parents' house. 곡 작업은 누구랑 많이? 재한이 형이랑 우리 멤버 중에서는 재한이 형이랑 좀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번 그대의 심장을 터뜨려. 이거 다음에 Tell Me Everything이었나요? 이거는 좀 사운드가 툭 튀어나오죠. 이게 아이템이 있어서 조금 그런 거예요. 좀 더 소리가 더 날카롭고. 잠깐, 이 노래 들어야 되는 거 맞죠? 이 노래 들어야 되죠? 많이 부끄러운데? 으아. 눈매가 왜 이렇게야? 아니, 이게 Tell Me Everything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내가 이걸 녹음할 때, 왜 이렇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거스트 알시나에게 빠져가지고 어거스트 알시나님의 창법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재준이랑 또 작업을 이때 많이 했었는데 재준이 그가 이제 노래 녹음을 할 때 뭔가 재준이의 장점을 제가 갖고 싶어서 좀 극대화시켜서 좀 따라하려고 하다가 좀 안 좋은 결과물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결과물이지만 저한테는 약간 좀 그
그 흑역사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흑역사는 아닌데, 콧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 노래가 아닌가. 그쵸, 콧소리 좀 심하죠. 내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승환교 메이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오늘 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콧소리가 왜 이렇게 많나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그냥 들어봅시다. 네. 왜 콧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게 녹음을 했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참 듣기가 저 혼자는 자주 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들으려니 좀 많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always be with you, I'm fine. 너를 보면 괜찮아. 그래 우리 하나는 위험해 so dangerous Always be nervous 예상치 못한 whoa, whoa. 그리고 숨도 못 쉬어 이곳은 내게 서 있을 곳이 없어서 To your friend, to your powers 못한 거 내게 편의하죠 네 편이 돼줄게 난 그러려고 태어났어 너의 기분이 좋게 너 구름도 깨어났어 Whenever you can tell me Stand by me 굉장히 도전정신이 강한 그런 시기였죠. 근데 지금 또 도전정신이 강한 시기가 또 지금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청 막 도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아까 그 스탠바이미 랩해달라는 그 댓글이 보여서 생각이 나는 건데 태훈이 형이랑 이제 가끔씩 연락을 제가 드려서 안부를 좀 묻고 그러는데 태훈이 형이 저를 칭찬해줄게 라고 불러요. 이름을 안 부르시고 칭찬해줄게 라고 부르세요. 칭찬해줄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웃기다고 좋아해 주셔서 자 그렇게 또한 사람의 뇌리 속에 칭찬해줄게로 남은 그런 노래가 스탠바이죠.
Stand by me. 이제 또 가사를 까먹었어. 내가 쓴 가사를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난 항상 이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쓴 가사가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 너무 신기해. 내 메모장에 있어야 될 가사가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나 음원 사이트에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숙소에서 아니면 어제 길을 걷거나 카니발에서 썼던 가사가 메모장에 있어야 되는데 음원 사이트에 막 있고 막 네이버에 있고 구글에 있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죠? Yeah, my hair is very pretty. Thank you very much. Today's hair, I love it. Yeah. 그래서 일단은 스탠바이 미 랩을 제가 한번 오랜만이지만 노란 책을 So when you think about love 다 그려줄게 나란 색을 에이 데이 에이 시간이 남을 때마저 내 머릿속은 바빠 네 생각은 녹네 생각을 다시 다시 에이 데이 에이 시간이 남을 때마저 내 머릿속은 바빠 네 생각을 놓기에 내가 싫고 그러게 일이 안 잡혀 그림자 뒤가려진 것날 꺼낸 시선 어디를 봐도 넌 모든 부분에 있어 다시 없을 무대에 너를 언급해 내 말을 이해했다면 칭찬해줄게 이거 가지고 엄청 놀림 받았어 칭찬해줄게랑 에이 데이 에이로 엄청 놀림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때 전 좋았어요 그다음 뭐였죠? Tell me everything 다음에 전화해였나? 전화해요 우리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프다 무뎌지기 전에 전화해요 전화해요는 유튜브 뮤직으로 틀면 되죠. 왜냐? 음원에 나왔기 때문에. 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화해요는 전화해요. Let's go.
입 안 벌리고 노래 부르기. 그리고 또 전화해요가 나오기 전에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콜미라는 노래가 있죠. 이것도 한글로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 곡의 아이템이 없을 때 노래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이거 좀 신나는 곡이야. 에이 에이 You just call me 에이 왜 아이템 장착한 버전이 있나? 없네 없네. 생일 생일 축하해. 이 노래 제목은 Call Me. 나는 너에게로 calling. That's all like chilling. I'm waiting for you. Call me. 한겸 형 하트 주세요. Hurry up, babe. 이때부터 전화해요까지 계속 전화하기에 집착이 있는 내가 전화해요 빨리 후에 전화해줘.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아이고 네 센 척 틀어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좀 센치해져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아
내 곁을 떠나줘. 원래 이런 놈이야. 애써 감싸지도 마. 그렇게 살 거야. 오늘도 난 센초. 모두 앞에서 센초. 눈물은 보였어도 안 돼. 나 아닌 나로 살아가야 해. 모두들 그럴 거야. 이게 익숙할 거야. 센초 에이 에이 계속해서 센초 yeah. 진실된 모습 보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도 늘 한결같이 위해서 가스적이었던 거야.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이 노래 제목은 센초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구속해. Bye bye. Please let me alone. 난 너무 강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걸 왜 아직도 모르고 있어. Please let me alone. 내 곁을 떠나줘. 원래 이런 놈이야. 아빠? 아빠? 두 앞에서 센초케. 눈물은 보여서도 안 돼. 나 아닌 나로 살아가야 해. 모두들 그럴 거야. 이게 익숙할 거야. 그래서 우리 센초. 계속해서 센초케. 센 척 들었으면 또 들어야 되는 곡이 하나 더 있어. 이 센시한 느낌을 이어가는 거죠. 바로 청소. 저는 이 노래를 추천하거나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추천하거나 듣냐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때 청소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을 청소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쓴 곡이니까 여러분 뭐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때 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거 말고 없어 over. 작은 이유에 상처가 났어. 사람들은 쟨 괜찮을 거야. 나도 내가 그런 줄만 알았어. 방구 속에서 발견한 내게 당해서 홀로 견뎌내야 된다 다짐했던 나를 찾아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듯해. 오해와 장각 속에 사는 듯해. 비밀을 지키라 빛을 지키는 날 삐뽀삐뽀 잘하고 있다고 말해줘. 잘하고 있어. Keep going. 누가 들어온지 알겠죠? 혁이지. 너 모르잖아 이 노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 눈매 오야. 죄송해요. 전 눈매로서 안 돼요. 우당탕탕. 방금 혁이가 청소를 듣고 있는데 작업실 청소를 하러 왔어. 신기하죠? 삐뽀삐뽀는 이게 제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에, 저의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에 처음 나온 곡일 거예요. Let's go. 굉장히 부끄러운 곡이죠, 이 곡은. 내가 이거 챌린지까지 해가지고 왜 내가 그때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가사를 들으면 좀 많이 슬픈 노래인데 그 슬픈 노래를 약간 좀 다르게 좀 밝게 표현했죠, 귀엽게. 오랜만에 해볼까? 이게 맞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기 볼이 보러 가끔씩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용돈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깨이는 시간이 물음표 내가 나게 던져 보니 형은 자신보다 더 대단한 걸 했대 돈이 지는 토기와 형을 또 홍보했대 부모님 앞에 선배우가 돼 자신 있는 포스 초롱이에겐 포스 이미 경험 또 누가 들어온다. 뭐? 아, 그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요. 그니까. 혁이는 가끔씩 자기가 들을 잔소리를 본인이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신기해. 제가 또 이제 곡을 쓸 때 엄청 이때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저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추천을 많이 하고 저 자주 보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OST를 내가 만들어보자. 항상 곡을 쓸 땐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정말 거대한 야망과 꿈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넷플릭스란 곡은 넷플릭스의 OST를 한번 만들어보자. 넷플릭스에 대해서 주제곡을 만들면 넷플릭스 전화가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전혀 오지도 않았죠? 그런 곡을 한번 넷플릭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보고 있죠 넷플릭스. 이때 기묘한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 이때 홍대 사거리 스파우 매점 위에 기묘한 이야기가 항상 광고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고. 저는 넷플릭스 오늘 아 요즘 뭐냐면 넷플릭스 그해 여름 아 그해 오늘은 그해 오늘은을 1화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꼭 진짜 작업하다가 지쳐서 자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해 오늘은 그 좀 영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재현이가 형 이거 보면 곡 3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좀 아껴두고 있고 저는 잠을 잘 들 수 있게 전우치를 ASMR로 틀어놓고 잡니다. 그해 우리는이구나. 그해 우리는 그해 우리는 그거 전우치. 전우치를 너무 좋아해서 ASMR처럼 들으면서 소녀심판 오케이 아무리 이름을 숨기려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참 대사도 막 영화 보면서 막 따라하고 그래요. 도우사 놈이라 함경도 기근에 보냈느냐 예 네, 영화 전우치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게 넷플릭스 전화가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꿈이었어. 이룰 수 없는 꿈이었어. 이거는 내 야망이 그냥 야망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저 합리화를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했죠. 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네. 그러면서 곡 작업 열심히 하던 와중에 그때 이제 전동 킥보드 있죠? 킥고잉 그걸 정말 애용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도 숙소에 있었어요. 숙소에서 킥고잉을 이제 어디인지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킥고잉 킥고잉 이러면 멜로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킥고잉을 한번 써보자. 노래 제목이 킥고잉이에요. 이건 아이템이 장착된 노래예요.
25살 때 쓴 Drop it like it's hot. 不是原子 자, 여기서 Keep Going 노래를 내고 약 두 달 동안 연락이 안 왔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또 마찬가지로 연락이 안 와서 그래 이건 꿈이야 이게 나의 야망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난 이대로 곡 작업하면서 하면 돼 나의 실력 늘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약 두 달 뒤 제 인스타 DM으로 Keep Going 오피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계시죠?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떨렸죠. 왜냐면 오피셜에서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이 노래를 주제로 어떻게 같이 협업을 협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콜라보레이션이라 해야 되나? 콜라보레이션이 협업이잖아. 이렇게 뭘 해 보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자분들도 이제 그때 저는 아니고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그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아쉽게도 불발이 되면서 아쉽게도 같이 하지 못했지만 또 킥고잉 측에서 선물을 또 보내주셨어요. 헬멧이랑 스티커랑 메모장이랑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해서 그 아직도 제 본가에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를 한 번 더 느꼈죠. 네, Don't give up, okay? 우리 오메가X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 Don't give up 여기서도 느낄 수 있겠죠. Don't give up. 운동하라고? Don't give up. Finger heart. 오케이. 너무 좋았지. 이번엔 아웃백 노래 보자. 아웃백. 좋죠.
Thank you. 포기하지 않을게. 오케이.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Don't give up. 오케이? Don't give up. Please. 절대 포기하지 마요. 노래 다 들어. 오케이. 무슨 노래 들을까?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오늘 내 노래 다 들어서 행복해. 그치. 근데 또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 이때 제가 딱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치는 안 보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그때 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아버지가 다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정하신데 이런 조언 같은 거 상담을 이렇게 드리면 정말 냉정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쭈쭈 우쭈쭈 뭐 다 잘돼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이 네 뜻대로 되면 그게 세상이냐? 이렇게 딱 이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딱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려면 내가 신이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그게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건 신이죠. 그쵸? 그래서 난 거기서 이제 딱 쭉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약간 좀 멘탈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지쳐 있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뜻대로 된다면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안 돼도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힘들 때가 또 있죠. 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힘들 때가 있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헤어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구멍 깊이 빠졌다가 아버지 말 이제 딱 생각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직선이 되지 않을까? 응. 힘이 되는 말이다. 고마워. 굿. 화이팅. You are the best. 응. 그리고 또 지금 요새 또 이제 계절이 또 이제 바뀌고 있는 시기라서 날씨도 많이 바뀌고 또 계절에 따라서 기분 변화도 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공감해 주실 분이 딱 이런 시기 때 한번 멘탈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이번 한 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Okay, you know? Yeah. 제가 뭐 이룬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룬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안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같이 화이팅 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You're so precious. Thank you. 캡처 타임. 라이브 끝나면 저 뭐 할까요? 멤버들이랑 수다수다 하다가 밥 먹어야지. 연습도 하고. 네,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막 보면 기운이 막 넘치고 행복해져. 나도 껴줘. Hug please. 제가 이렇게 키스를 보내, 여러분도 키스를 해주셔야죠. 뽀뽀 이모티콘 빨리 보내세요. 하이 투 인도네시아. Love you bestie. 캔유스픽 티아모 멕시코? 티아모 멕시코. 오해기 보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굿나잇. 사클 노래 더 풀자. 사클 노래를 오늘 하루에 다 풀어버리면 다음에 들을 노래가 없을까봐 지금 살짝 걱정이긴 한데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초롱이한테 쓴 곡 있어요. 초롱이 가서요. 초롱이 가서. 너는 예쁘고 저 피우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더 행복할 수 있을 거. 눈은 우리 위에 날이고 크리스마스 노래방교 이게 꿈은 아닐까. Yeah. I wanna tell you something. My heart is like a puppy. No, we ain't trying to be a plane. 재미있는 시간 낭비. I've been learning how to got me ticking. Gonna blow my top. 내게 영감을 줘. 밴드로 만들어 Rolling Stones. 점심엔 어떤 음식이 땡겨. 너가 원한다면 닭가슴살 한 그릇 때려버릴. 초롱이가 닭가슴살을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고마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It's gonna be alright. 내게 해주는 그 말 날 숨쉬게 하고 있어. 사랑의 숨을 느껴. It's gonna be alright. 아무 말 안 해도 너의 눈 너의 꿈 너의 입술과 완전히 내 고민은 너 완전하게 만들었어. It's like a baby 그 욕 꽉 안고 싶게 해. 널 괴롭히고 까물어도 돼. 빠져들어 깊은 눈동자에 녹아내리게 네 알고 미소가 누가 녹아들 잘못 볼 때마다 흰색으로 밝고 마치 뉴스페이퍼 너의 수식은 말고 빠져들게 만들어 계속해 시계 만들어 모두가 반해버려 어딜 가든 예쁜 갖고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을 내게 돌아줘버리는 것 같아 800의 기대 따뜻한 너의 얼굴 하나하나 보면
하면서 눈으로 조리 밤에 마지막에 나의 컨택을 해 어느새 밀려온 Christmas Day 우리 사이 길을 너와 나 걸으면 이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아 나게 높인 슬픔은 go away 너를 닮아 예쁜 것만 볼래 꿈 나서끔은 다시 꿈 같은 너 때문에 밤마다 나를 지켜줘 초라한 게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보고 싶어. 초롱이가 저한테 엄청 난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진짜 너무나 힘이 됐던 존재예요. 초롱이는 저한테 엄청 중요한 존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 러브. 이때가 아마 초롱이랑 같이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예요 였을 거예요. 맞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이때가 초롱이가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첫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초롱이가 태어나고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초롱이가 크리스마스를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보냈죠. 좀 이쁜 옷도 사주고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 우리 초롱이를 또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초롱이도 행복해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빠 스마일 베스트 프렌즈 베스트 보이. 'You're the best, my love. Thank you. 초롱이 19년생인가? 지금 3살. 이번 연도에 이제 3살 됐으니까. 2022년도. 19년생이네. 근데 내가 이 노래를? 21년도는 아니고. 20년도에 냈나? 19년도에 냈나?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게 초롱이랑 저랑 완전 저희 가족이랑 완전 천생연분인 게 초롱이가 4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4월 17일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결혼기념일이세요. 그리고 또 4월 17일이잖아요. 7월 17일이 또 제 생일이에요. 이거 완전 천생연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1996년 7월 17일 새벽 3시 30분쯤 태어날 때부터 초롱이랑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초롱이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초롱이와의 연을 갖고 태어난 거죠. 롤모델 롤모델은 정말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모두 롤모델이고요. 요즘 이제 롤모델은 저라고 생각해요. 웃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나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긴 했지만 지금과 그 예전 전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달 전부터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너무 되고 싶은 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롤모델로 삼으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롤모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난 널 날도 좀 더 사랑을 해야겠다 해서 저는 지금 저를 월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저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는 월모델입니다. 저의 제가 참고 있는 월모델은 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월모델을 본인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더 미스유를 듣고 아 내가 아까 내가 더 미스유 또 틀어내려 했는데 까먹었네. 내가 더 미스유 이게 팬분들이랑 같이 쓴 가사예요. 팬분들도 굉장히 가사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추억이다. 인생 처음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겸훈 보고 싶으시구나. 나중에 또 겸훈 댄스부에 또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I love you. 오해뽀 짠. 이렇게 해서 송환겸 V앱의 마지막 사운드 클라우드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 우와 한겸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다이스키 I love you. 아, 저 피곤해 보인다고요? 사실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한 6시? 좀 넘어서 잠에 들었는데 전우치를 이제 ASMR로 듣다가 장면이 계속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전우치 장면을 계속 어제는 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픽업도 되게 빨라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지금 엄청 지금 따가워요. 따가워. 응.
근데 너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우리 포에기들도 요새 막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자더라. 보니까 너무 늦게 자신 분들도 있고 좀 일찍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너무 늦게 자시는 분들은 이제 생활 패턴에 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월요병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주말에 생활 패턴을 좀 정상화 시키시는 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궁금하대. 추천합니다. 네. 말이 이제 혼나기 시작했어요. 네.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우리 아프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아프지 말고 태국 포획이 안녕. 월요일 언급 금지야. 월요일을 월요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요일을 누가 정했어요? 요일 누가 정했어? 다 같은 날인데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건데. 그렇죠? 사람 살아가는 게 요일에 따라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퇴치하는 월요병 퇴치사긴 하지만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이제 공룡이랑 이제 같이 살 때쯤에는 요일이란 자체도 없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냥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일요일 같은 월요일이었어. 이렇게 월요일이지만 일요일이야. 자기 자신을 예,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일요일, 그다음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병이 오시기 한 하루 반 정도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전화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메가 X 러밍 라이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사클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V앱을 또 봐주신 우리 포행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입덕한 지 70일 됐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포획 여러분들이 제 오메가 X에게 입덕을 하고 이제 출구가 없기 때문에 예. 오래오래 갑시다. 네. Speak English. Yeah. 아 I'm happy because you watched my real life and you gave me happiness. So I love you so much and I miss you. 안녕. 우리 그 먼지가 있네. 우리 비대면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예찬이 이제 마무리 인사하려고 했는데 예찬이 딱 들어왔어요. 아주 굿 타이밍이죠? 오. 네. 예찬이랑 같이 형 역시도 굿 타이밍. 네. 작업하려고요? 아 이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가야 된다고? 네. 자 우리는 또 파이팅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팅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너도 한마디 해. 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뭐야 1시간 16분이나 한 한결 정도 수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너무 보고 싶어요. 예예예 예, 예.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Have a nice weekend everybody. Have a nice weekend everybody. 영어로도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네 Have a nice weekend yeah. and 건강하시고 yeah stay healthy stay safe yeah. and it's becoming warmer in North Hemisphere these days. So and also in the other hemispheres the climate is changing. So be careful about the virus. And, yeah. Yeah.
cold. Yeah. Thank you. Thank you. 세빈. 네? 그 일본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뭐야? 안녕.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무리 인사 하고 있었고. 아 마무리야? 네. 한사무 세빈상. 한사무 세빈. 한사무 한경상 또 한사무 세빈상다요. 삥삥 해봐. 삥삥. 여러분 V앱 재밌으셨나요? V앱 타노시갔던데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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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앱 타노시타 타노시갔던데스까? 타노시갔던데스까? 너가 계속 해줘. 교화네? 교화 토요일です. 토요일. 오늘 토요일. 교화 토요일です. 주말츠です. 주말입니다. 주말입니다. それで、幸せな週末になってくださいね。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치 그치 그치. 오늘 今日 이벤트가 ありましたよね.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아, 영상 통화 이벤트. 영상 통화. 에이조 대화? 뭐라고 해야지? 영상 통화? 에이조 대화? 이벤트가 왔던んですけど, 今日も 오늘도 포에기 노미나상도 포에기 여러분들도 이슈니 함께 아손데 시아세이나떼 혼토니 이 혼토니 혼토니 야니 자 아 잠깐만 일본어 하면 이가 나와 아 잠깐 혼토니 이이 맞아 우리 집 갔다 왔어. 아 이거 영상 있나 우리가 한번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멘트? 이이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아 나중에 이 비엔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맞다네. 맞다네. 맞다네.